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직을 해설 강의를 찍었었는데, 사실 뭐 제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자가 많은 직렬. 그래서 제가 경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9급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그다음에 이제 7급은 국가직 지방직, 7급 서울시는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워낙 소수 직렬이라.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 정도는 해설 강의를 반드시 하지만 사회복지직은 제가 이렇게 작년이나 재작년은 나름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 어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해설 강의 계획이 없다가 산에서 등산하다가 저도 내려와서 해설 강의를 찍었거든요. 하도 어렵다고 이제 폰으로 검색이 되길래. 작년도 마찬가지죠. 작년도 연합성 식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설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뭐 토요일 날 경찰 해설 강의를 하면서 사회복지직도 이렇게 보니까 뭐 경찰은 사실은 좀 예년보다 좀 까탈스럽게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좀 지랄맞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경찰은 당연히 해설 강의를 하는 거고 사회복지직은 제가 해설 강의를 할까 말까 이렇게 보다가 문제가 뭐 킬러 문제도 없고 너무 좀, 좀 이렇게 무난한 것 같길래 에이 뭐 이건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이제 제가 넘어갔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주말 동안에 뭐몇 명이 그러니까 몇 분이 자왜 사회복지직 해설 강의 안 하냐 자꾸 이제 말씀을 좀 하시고 저도 이제 좀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거시기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월요일 아침 일찍 지금 이제 출근하자마자 지금 사회복지직 해설 강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늦게 돼서 죄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사회복지직은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총평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적으로 좀 어려워할 만한 간략한 문제 몇 문제 좀 이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점 정도면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사회복지직 그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9급 뭐 일행이나 이런 직렬에 비하면 사실 좀 이렇게 좀 낮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직 응시하시는 분들은 한 90점 정도면 상당히 좀잘 받은 점수다. 이 정도면 이제 합격하는데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제가 남경은 80점, 여경은 90점 정도를 받아야 미니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경찰 문제는 미니멈 90점, 95점은 받아야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죠. 요 사회복지직은 좀 경찰보다는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저희 분석이 아마 정확할 겁니다. 9급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90점에서 95점. 사실 이제 95점 정도는 받아야 좀 안심할 수 있는 점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30%, 6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제 전체적인 스타일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아주 비슷해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직 해설 강의를 한게 2012년 9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 9월부터 제가 사회복지직 문제는 다 기억이 나는데, 다 항상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9급 지방직이나 9급 국가직하고 스타일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뭐 국금사나, 뭐 이런데 저런데 이제 뭐 눈팅을 좀 해봤습니다. 눈팅을 좀 해봤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나온 문제, 좀 이렇게 체감적으로, 아, 저거 뭐야? 라고 이제 나왔던 문제가 이제 이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삼국시대 금속 가공 기술인데요. 자, 요건 지금까지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제가 공개된 이래로 이 주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 나온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생소했을 거예요. 물론 문제 정답을 고르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나마 이번에 난이도 전부 하고 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있는데, 봐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본서에 이네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무슨 뭐 예측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럼 어디를 뺏겼겠습니까? 이걸 뺏겼겠죠. 이걸 뺏겨서 지금 여기 보면 국정교과서 260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1, 2, 3, 4번 끌고 갖고 선택지 만든 거예요. 이걸 그대로 베낀 게 우리 기본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소한 주제죠. 사실. 생소한 주제죠. 그런데 이것도 다 교과서 문장 끌고 놓은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또 뭐 그 정도 아니더라도 합리적 추론을 하면 충분히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사회복지직이 워낙 그 좀 이게 일찍 치는 시험이라 그에 치는 그 다른 구급 시험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 이 사회복지직이 일정한 영향을 미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직 17번 문제 이렇게 킬러 문제로 연합성 신민주주의 그 백남은의 그 연합성 신민주주의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석 달 뒤에 서울시 7급에 그대로 킬러 문제로 또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은 그의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뭡니까? 9급 계열에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그 뒤에 9급이나 7급 시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저런 걸 낸 사례도 있구나.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일제말기의 상황인데 자, 요건 이제 말장난 때문에 좀 약간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좀 까탈스럽게 느낀 것이 문제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눈팅한 결과 체감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좀 나온 것은 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결론 뭐냐? 솔직히 100%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오, 선생님 보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에 없는 단어가 쓰였던데요. 두 개가 쓰였어요. 하나는 소불이주고 하나는 훈전이에요. 근데 솔직히 훈전 몰라도 정답 고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 훈전이 이게 시정전시과에 나온 건데 이게 이 훈전이 나중에 경정전시과의 그 공전의 그 기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게시판에 몇 분이 질문을 했어요. 다른 쌤이 시정전시과나 개정전시과에도 공전이 있다고 자꾸 가리키는데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 그거는 훈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 훈전이 이름이 공로훈자잖아요. 그래서 이 훈전이 나중에 경정전시과의 공전의 어떤 모태다 라고 제가 이제 답변을 몇 번 한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훈전은 사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불이주가 나왔는데 이 소불이주는 자, 여러분 기억해봐요. 2014년 기상직에 이게 나왔죠. 순서배열하는 거 똑같이 그거 베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소불이주는 제가 그래서 그 2014년 기상직 문제가 복수정답 됐잖아요. 복수정답. 그러니까 문제 잘못 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시간에 늘 문제풀이 할 때 기출문제풀이 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이 소불이주는 옛날에 2010년 이전에도 이 소불이주는 몇 번 나왔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소불이주하고 그 다음에 훈전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단어지만 공무원 시험에 기출된 사례도 있고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사회복지직도 사실 100%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단정을 지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이틀 사이에 보니까 뭐 사회복지직 만점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직은 만점 받은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원래 만점이나 95점은 받아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9급 준비생이들이라면.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과적으로 만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사실 어떻습니까? 범위를 엄청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9급 경찰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목표를 95점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95점을 목표로 하면 실제로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보다 학습 부담이, 공부 분량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의 영상이나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속 뭐라고 외쳤습니까? 한국사 공부하는 시간이 전체 공부 시간에서 15%를 넘으면 분명히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왜 두꺼운 수험서 긴 강의 보지 말라고 합니까? 자, 한국사는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50시간을 순공을 한다고 치면, 순공 무슨 말인지 알죠? 순공을 한다 치면 저는 한국사는 10시간 이상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처음에 3개월은 일주일에 10시간 강의 듣는 시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처음에 3개월은 10시간 공부하고 그 이후로는 8시간이나 6시간으로 한국사 공부 시간을 제가 줄여서 다른 과목을 균형적으로 공부해야 빨리 합격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표가 분명히 하십시오. 한국사 만점이 목표예요? 아니면 공시에 다섯 과목 골고루 공부해갖고 공시 빨리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철저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지키십시오. 우리 기본서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에요. 지금은 이 국정교과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이거 구할 수도 없습니다. 휘기본입니다, 휘기본. 그걸 바탕으로 그대로 플러스 2% 한 게 우리 기본서입니다. 우리 기본서 정도 내용 아시면 7급, 9급 다 커버됩니다. 7급도 최소한 90점, 95점을 커버됩니다. 고등학교,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범위가 정해진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는 이게 바이블이고 이 범위예요, 이게. 나라에서 정해놓은 범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노량진의 수험서, 이거 한 3배, 5배 쓰여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의 인내심, 보통의 머리로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도 소화 못 하면서? 철저히 이걸 지켜야 됩니다. 범위를 넓히는 순간 좌표를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만 졸라게 5회독, 10회독 해가지고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주객전도입니다. 중요한 건 자 뭡니까? 기본 개념이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이 중요하고 기출문제는 최근 3년 동안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하루에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같이 제가 상담하고 답변합니다. 상담합니다. 상담. 저희 연구실에 1대1 상담이나 학습 질문이나 그 다음에 카톡으로 한국사 공부법에 대해서 하루에도 한 20명 이상씩 상담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전화 상담도 하고 글로도 상담하는데 진짜 노량진에서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사는요, 이과 출신이든 실업계 출신이든 해외에서 오래 살고 온 분이든 간에 약간 개인 편차는 있겠죠. 빨리 하는 사람은 두세 달 만에. 아무리 늦어도 4개월, 5개월 정도 되면 솔직히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3개월, 4개월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3개월, 4개월 공부하면 95점 만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게 안 나온 사람들은 뭔가 잘못 공부하고 계신 거라고, 이게.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다는 아니어도 주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자기가 왜 틀렸냐를 잘 한번 파악해 보셔요. 지금 제가 이제 A형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1번은 박제가,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좀 쉽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2번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간, 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70년대와 80년대와 90년대와 2000년대를 하나씩 해놨기 때문에 그나마 순서 배열이 그나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몰라도 2002년 월드컵을 기억 못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가지고 배열해도 이게 정답은 그냥 나오는 거죠. 약간 좀 뭡니까? 순간 살짝 당황은 했을 수 있겠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정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문제 바로 장보고와 관련된 문제인데 장보고가 살았던 시대는 9세기 신라 하대죠. 그래서 이제 통일 신라 시대만 가지고도 문제 풀어도 정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눈팅을 좀 하다 보니까 4번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결론이 뭐냐? 공부 안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노력이 부족한 분이냐? 아닙니다. 이분들이 현대사에 생소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두꺼운 수험서로 공부했기 때문에, 긴 강의로 공부했기 때문에 앞부분만 졸라게 하다가, 즉 고대, 고려까지 졸라게 하다가 조선시대나 저 뒤에 근현대 쪽을 끝까지 가지를 못한 거죠. 저도 상담하다 보면 미쳐버립니다. 한국사 1년, 2년씩 공부했다는데 현대사를 체계적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미쳐버립니다. 현대사에서 이번에도 현대사 몇 문제 남았어? 두 문제 나왔잖아, 두 문제. 어? 현대사에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자, 여러분, 이거 좌우합작 7원칙을 말하는 거잖아요. 좌우합작 7원칙에 사부님이 뭐 많이 이야기합니까? 1조에 뭐라고? 자, 그렇죠. 좌우합작으로 중도적인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2조, 미소 공동위원회를 재개시키자. 3조와 4조는 뭐라고? 친일파 처리 문제나 토지 분배 문제에 대해서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끝이잖아. 뭐가 더 있어? 여러분들이 2번 답친 사람들이 있는데 2번은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자, 이 뒤에 외국 군대 철수라고 하는 건 남북 협상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남북 협상. 그렇죠? 김구 김규식이 주도한 남북 협상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신탁 통치 반대는 요건 또 별도의 문제인 거고. 자, 그다음에 3번에 자, 요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동남이 4번은 뭐예요? 자, 1947년 11월 달에 유엔 제2차 유엔 총회 결의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가 이게 절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거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거 없고요. 눈팅하다 보니까 이 4번이 다 뭐냐고 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결국 저 뒷부분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5번은 이제 전시과 문제인데 자, 이 전시과 문제가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경찰에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역은 역분전, 태조 때 역분전,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뭡니까? 요건 이제 경종 때 시정전시과.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 없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훈전. 자, 이 공로훈자죠. 이 훈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자, 이런 뭐라고? 경정전시과에 가서 이게 공전이 되는 겁니다. 공전이. 알겠죠? 요 단어는 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기 뭐야? 둔전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둔전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서 알지 않나? 이거는요. 자, 여러분 국경 지역이나 자, 또는 뭡니까? 변경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나 군사 요지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군대라고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그 군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죠. 그 군부대가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땅이 바로 둔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둔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그 기원이 있던 거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이 둔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시험에 나와서 답이 될 리는 없는 문장들이죠. 없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번을 보시면, 뭐 6번은 뭐 잘 아시는 황성신문 아닙니까?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국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걸 보면서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랐단 말이야? 그럴 순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7번 문제.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거 유난히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약간 좀 자료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사실 제가 이게 눈팅하다 보니까 7번에서 옥절을 못 뽑아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야 도대체? 네 번째 줄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바다를 향해 있다. 그럼 초기 국가 중에서 고구려에 일찍 복속되었다. 바다에 향해 있다. 옥조 말고 누가 있겠어?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 뭐 8번이야. 자, 여러분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사부님이 이건 절대연도라고 했죠. 이거 틀린 사람들은 공시 준비하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 틀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9번 문제. 제가 또 이 눈팅을 하다 보니까 또 이 9번 가지고 또 이렇게 뭐 이거 뭐예요 하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자, 여러분, 세종실록이라고 하는 출전이 일단 중요하고. 자, 여러분, 진제와 환상. 이건 이제 두 갈식이네요. 환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환곡이란 뜻 아니야, 이게. 진제는 구휼. 이게 구휼이란 말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환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기 뭐, 각도의 환상미를 연구히 받지 않으면, 이건 뭐, 나오잖아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할 때 뭐,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환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환곡미 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진제와 환상,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게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환곡을 운영하는 뭡니까? 의창에 대한 얘기잖아. 알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의창에서 운영하는 환곡미는 이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곡이 고갈이 돼 버린단 말이야. 나중에 그래서 상평창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상평창은 10% 정도의 뭡니까? 이게 모곡을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상평창은 그 기능이 남아 있는데 의창에서는 이 기능이 뭡니까? 곧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료가 바로 그 사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0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 자, 여러분 10번 문제를 보시면, 뭐, 번외번째로 순서 배열을 하면 기억이 뭡니까? 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됐다. 66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니은은 이제 고구려 멸망이니까 이거는 자, 668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어떻습니까? 소브리주 설치. 자, 요거는, 671년인데, 자, 요거는, 요거 틀린 사람들은 일단 뭡니까? 내용을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소브리주 설치가 이게 기출이 된 사례가 분명히 최근에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리얼은 뭡니까? 매소성 전투니까 이건 675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약간 생소한 게, 소브리주 설치가 약간 생소한 게 나오긴 나왔지만, 사부님이 이거는 초스피드 개념이나, 심지어 파이널 압축정리에서도 이 정도 이야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11번은 이제 법풍왕인데, 뭐 요건 뭐 문제가, 뭐 난이도 하 중에서 하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2번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뭐 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최명길은 주화론. 그 다음 이제 뭡니까? 뭐 김상은과 사막사가 누굽니까? 윤집, 오달재, 홍익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주전론이죠. 척화주전론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이게 좀 뭐 그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남이는 뭡니까? 이 뭐 세조 때 이제 여진정벌하고 그 다음 이제 뭡니까?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을 세운 장군이고요. 이제 여기 지금 윤간으로 고쳐야 되겠죠. 윤간. 알겠죠? 그 다음 이제 3번 김종선 확실한데 4번의 임경엽은 사실 임경엽이 어떻습니까? 인조 때 활약한 무장이긴 하지만 북벌론의 이 임경엽이 북벌론을 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그렇죠. 이건 이제 송시열이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나마 뭡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질문 나온 게 혹시 4번 답친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이지만 사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건 임경엽이라기보다는 송시열이라고 넣어주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3번. 13번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잖아요. 조선기의 강목체가 오히려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사부님이 뭡니까? 안정목의 동사강목이 조선기 강목체를 대표하는 사서라 그랬죠. 자,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영향을 준 게,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영향을 준 게 고등학교 교과서 개념은 아니지만, 자, 이런 말하고 임상덕의 동사회강이라고 하는 자 강목체 사서가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임상덕의 뭡니까? 이 동사회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사실 구급 경찰 수준에서 몰라도 되지만,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진짜 조선기 역사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사서 아닙니까? 이번에 경찰에 또 나왔잖아요. 알겠죠? 졸라게 중요함.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4번 문제. 자, 쌤이 그나마, 이제, 난이도 중으로 분류하는 게 14번 문제예요. 난이도 중으로 분류하는 게 그나마 14번 문제고, 나머지 전부 난이도 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이게,
그 철불이라고 하는 건 고려 초기의 모습이다. 광주 충궁리 철불 몰라요? 광주 충궁리 철불 말고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의 철불이 어디 있어 세상에? 없잖아. 그렇지? 자, 여러분 갑니다. 그리고 니네는 생각해봐. 금강가야가 3, 4세기에 발달된 철기 문화로 번영을 누렸던 나라가 금강가야인데 그때 불교가 들어왔어? 불교가 안 들어왔는데 철불을 만들어? 미쳤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그라미 1번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 근데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조금 생소하죠. 왜? 이 주제 자체가 생소해. 근데 여기 있어. 그럼 나는 이거 왜 만들었겠어? 여기를 베낀 거야. 생소한 주제지만 엄연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지만 주제 자체가 좀 생소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왔더라고. 자, 그 다음 이제 15번은, 자, 요건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영조인데요. 지금 이제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개비자라고 하는 것은 태종. 그 다음에 3번에 문신초계제는 정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호포제 실시는 흥선대원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거리가 안 됩니다. 자, 16번 문제. 이 16번 문제는 사실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인데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2번에 이게 궁성요배가 아니라 뭡니까? 신사참배잖아요. 신사참배하고 궁성요배하고 비슷하죠. 궁성요배는 뭡니까? 일본 왕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뭡니까? 우리나라 곳곳에다가 면단위 군단위마다 신사라고 하는, 자, 일본의 귀신을 섬기는 신사를 지어놓고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 참배를 강요를 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귀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치사빤스한 거죠. 이게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치사빤스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에 녹아난 사람들은 경찰 문제 풀면 아주 자빠지겠네. 경찰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한 17문제 18문제 되는데 치사빤스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경찰이거든요. 이 문제도,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문제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지원병에서 나중에 징병제도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뭡니까? 만보산 사건은 31년,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을 답친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고, 이분들은 안 돼요. 이분들은 큰일 나실 분들입니다. 근데 2번을 답친 사람들은 이건 뭡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그냥 하고 그냥 애웠다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이제 17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틀릴 리가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는 역시 뭡니까? 사부님이 제가 문화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사진 PPT로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분황사 모전석탑이 왜 한능검에 그렇게 자주 나오겠어요? 그 분황사 모전석탑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전탑 벽돌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화강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만든 화강암 석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뭐 정답이 뭐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죠? 3번 딱 나오잖아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 지엽적인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올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9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자, 뭡니까?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20번 문제 갑니다. 20번 문제 틀린 사람도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죠. 사부님이 홍경래난하고 임술밀란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건 거의 절대연도에 가깝습니다. 이 연도 내어주셔야죠. 제가 한국사 통틀어 갖고 연도 외우라고 하는 게 30~40개도 안 돼요. 아니 나머지는 순서 정도 알면 되는 거고 실제로 연도를 외워야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국어 경찰 수준은 그래요. 근데 홍경배난하고 임술밀란은 연도를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이라고 하는 게 임술밀란에서 나오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죠. 홍경래난은 1871년이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갑이 2번에 2인자에 나는 뭐야? 영조 즉위 직후니까, 영조 5년이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 마이너스 가에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황사형 백서 사건은 이거 기출 여러 번 됐잖아요. 이건 신유박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유박해. 신유박해가 1801년이니까 정조 죽은 바로 다음해니까 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이게 솔직히 난이도 중은 아니에요. 자, 난이도 중이라고 쌤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14번이나 16번 정도가 난이도 중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난이도 하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도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거나 정말 어렵게 나와도 이 정도 문제에서 킬러 문제 하나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예요. 솔직히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난이도 상은 어차피 안 나옵니다. 난이도 상 나와도 60문제 중에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셋 중에서 난이도 상 문제가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교과 내용이 아니에요. 문화유산 뭐 이런 쪽이에요. 어차피 뭡니까? 20문제 중에서 15문제, 16문제 정도는 어차피 난이도 하예요. 그 다음에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가 난이도 중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겠습니까?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기본에 충실해도 기본적으로 85점, 90점은 그냥 가볍게 잡고 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